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소방 전기실의 이제 구조 및 원리 2022년 자, 2회차 출제했던 문제 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출됐던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 자,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처음 나온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처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새로운 문제는 항상, 다섯 문제, 최대 다섯 문제까지 출제가 또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문제를 갖다 맞춘다고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나왔던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안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왔던 유형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내용에서 많이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정리되는 내용만 충실히 보시면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교재가 좀 얇지 않느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61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처음 나온 건데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 화전인 규제에 따라서 좌우로 수전하는 일종 배전반, 분전반의 외암 두께와 전면판 두께에 대한 설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암의 두께하고 자, 전면판 두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얘기냐면 이제 얘를 갖다 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이. 그렇죠? 함이 있고 자, 여기 시간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건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얘를 또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니까, 이 앞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전면판이라고 이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전면판, 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외암은, 자, 외암의 두께가 1.6이고, 전면판 또는 문, 요거는 2.3이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암에 비해서 전면판 또는 문의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되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생소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유형이 될수 있습니다. 자, 62번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화전 규정하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몇 엄짜리 써느냐?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임피던스 정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임피던스 값은 50옴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50옴으로.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63번입니다. 이것도 나왔던 유형이죠. 성능 인증 기준에서 보면 전원내역, 전원부와 외암 사이죠. 전원부와 외암 사이의 전원내역을 측정해서 150볼트 이할 때는 이제 60Hz 정연파에 가까운 실업 1000볼트의 교류담을 가한 시험에서 1분간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기준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원부와 자, 이 외암 사이에 이제 전원내역을 측정하되 전격이 150볼트 이하다. 자, 150볼트 할 때는 1000볼트 전압. 그다음에 150볼트 자, 요거 이상일 때 초과 나갈까요? 이때는 전격에다 2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1000을 갖다가 더한 값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50볼트까지는 1000볼트. 자, 150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1000을 더한다. 그럼 만약에 전격 전압이 220이다. 곱하기 2에다가 1000을 더해주면은 얘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1440볼트. 이런 거는 이제 물어봤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분간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쉬운 내용입니다. 자, 64번 기출됐던 내용이죠. 누전 경보기 형식 수립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따라서 자, 표시입니다. 누전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등 자체가 누전이 발생됐을 때 점등이 되는 걸로 적색으로 들어와야 돼요. 적색 등. 그럼 주의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 측정해서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확실하게 식별된다. 그러니까 300룩스에 3m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5번에 많이 나왔던 거죠. 누설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비복이 수리될 경우에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나마다 견고하게 지지를 한다. 그래서 금속재들은 자기재 등의 지지 금고죠. 다만 불연재로 구획된 반전에 설치한 경우는 4m마다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금속재나 자기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